지난 3일 북구의 정자 활어식 매장에서 불이 나 매장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. 코로나19를 힘겹게 버텨왔던 상인들은 기대했던 추석 대목이 사라지면서 생계마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. 정인곤 기자입니다. 활어식 매장이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. 정자 활어식 매장에서 불이 난 건 지난 3일 저녁. 녹아내린 천장은 마치 거미줄같이 늘어져 있고 미처 치우지 못한 해산물과 원산지 표시판이 이곳에서 수산물을 판매했던 걸 알려줍니다. 매장에는 까맣게 불에 탄 냉장고와 수족관 등 각종 집기가 나뒹굴고 있습니다. 새까만 매장을 바라보는 상인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. 1년에 큰 명절이기 때문에 그때는 손님 좀 있는데 이래 장사를 못하니까 우리가 어디 사노. 손녀도 와도 뭐 돈도 씹어 못 주지 뭐 할머니가 마음이 아프지.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점포는 모두 36곳.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때문에 한 달 반 넘게 휴업을 했던 상인들은 이제는 더 이상 버텨내기 힘들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. 북구청은 철거 작업을 시작으로 직매장 복구에 나섰지만 11월은 돼야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. 1층에 전기 수도 공사라도 완료되는 대로 그 어촌 개원분들이 그곳에서 영업을 빨리 할 수 있게끔 임시라도 할 수 있게끔 재개할 수 있게 지원해드릴 계획이 있습니다. 화재 원인 결과가 나오면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도 가능한 상황. 하지만 상인들은 추석 대목을 앞두고 화재가 삼켜버린 매장을 보며 속까지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.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.